앞에 열쇠가 있었어. 저희가 오늘 요거 한번 뽑아보면서 시야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열쇠는 요 돌고래한테 이제 걸리는 것 같고요. 상품이 몇 번인지는 잘 안 보이지. 보이는데 돌고래? 일단... 그리고 여기 원숭이? 응.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 33번. 하나는 33번 보이네. 33번 피규어. 피규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뭐 앞에 있으니까 한번 요거 앞에 있는 것부터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가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일단 앞에 저 인형 메이크업은 저 박스 넘기다가 막 집이 꼬이고 이런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 좀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인형이 가까이 있으니까 네, 인형부터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 안 들어가서 조금 시작이 늦었는데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형부터 넘기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아, 아빠 너무 아깝다. 아, 얘 바로 천 원에 넘기고 열쇠 바로 그러니까. 천 원에서 2천 원에? 오, 거의 다 넘어갔는데. 어, 열쇠가 좀 방금 들렸어. 어, 그러니까. 오, 근데 여기가 좀 안 되는데 어쨌든 넘기 성공. 그래도 기쁜 소식은 유리조리 한 번에 성공했다는 사실. 맞습니다. 이제 저것만 처리 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잘 안 흔들린다. 어, 그러게. 어이구, 어이구야, 까비. 좋았는데? 어. 쏙 잡아버렸네. 어. 약간 여러 번 흔들어 흔들리는. 어, 탈거라. 특이한 집게네. 좀. 좀 약간 예열이 필요하구만. 어, 추워서 잘 안 되는 건가? 내가. 어, 또 이제 또 흔들린다. 오! 그렇지. 아이고, 너무 많이 내려갔네. 오, 나겠어. 안 걸렸어요. 1분도. 좋아 좋아. 손쉽게 하나 한 뽑았고요. 30초 하신 것 같은데요. 오프닝 보면. 우리 슝이슝이 원슝이. 오, 힘 좋다. 오. 어? 36번? 아. 36번 뭐지? 못 봤다. 안 보인다. 뽑아. 어, 일단 뽑아. 일단 좋죠. 뽑아. 어. 나 뽑고 봐. 그래. 어, 얘들 좋고. 뭐야? 아이고. 얘 좀 자박한 생각이었는데. 이거 박히는 거 아니야? 애매하네. 유리조리로 하겠다. 유리조리 혹시 할 수 있나요? 아, 이 인형 먼저 넘기는 게 나은긴 한데 무조건 제가 잘려와주는 어. 게 제일 베스트긴 한데. 아, 이거 너무 위치가 좀 애매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그치. 박스 어. 위치가 애매해서 여기 박힐 것 같아서 일단 좀 조금만 넘겨보자. 그래, 뭐 베스트 있으니까. 어. 오케이. 들썩하면서. 아, 아, 좀 안 딸려와주네. 저 인형을 치워야 되나? 앞에. 아, 아니야, 저 치우면 좀 그렇지. 아, 그럼 구석에 박히면 좀 어려울 것 같아. 아니면 여기서 요, 여기 열쇠 하나 더 있어. 그리고 박스에. 네? 여기 아래 하나 더 있다, 열쇠. 아, 아, 그런데 열쇠가 두 개네. 아, 요, 고, 요 고양이란다. 요 토끼까지 있구나. 아. 열쇠가 총 네 개네요, 그러면. 일단 쟤부터 하자. 어. 아이고. 어.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안 되면 그때 다시 해야지. 잡았어. 아, 안 된다. 이거 열쇠는 어쩔 수 없이 잡아야겠다. 이게 힘은 좋지만 저 어몽어스를 넘어오지 어몽어스를 못하네. 넘어올 수 없는 집. 요리조리에서 치우는 거. 아, 요리조리 맞추기 어려워. 이렇게 딱 쓰이는 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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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은데? 어, 여기까지 간 거면 딱 좋은데? 진작 잡을걸. 어, 그러게. 생각보다 잘 들고 가네요. 오, 타이까지 해가지고. 오, 나이스! 오, 대박인데? 유리조리만 할 줄 알면 이런 거는 좀 힘도 좀 좋아서. 오. 다음 거 가. 다음에 이 녀석이구만. 얘는 여기다 두자. 어. 오, 열쇠인데? 열쇠가 34번이던데요. 34번 얘도 피규어. 피규어. 박스를 먼저 잡을까? 박스를 잡아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열쇠가 숨겨져 있었어요. 잘 잡은. 아, 여기. 딱. 뒤에 네 번. 네. 아이고, 이게 토끼 녀석. 저 인형 귀엽게 생겼는데. 여기 딱 박아놓고. 아, 그렇죠. 여기 빈 공간 있으니까 여기 넣어보자. 어, 근데. 어, 뽑을까? 아니, 안 돼. 아, 이거. 아, 애매했다. 애매하네. 아니, 크기가 뭔가 애매해서.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뭐야, 이거. 아, 탑이 들려나? 아니야, 탑 안 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치? 어,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탑은. 또 너무 높아. 어, 너무 높아서. 귀엽긴 해. 뜯어 써야 겠는데 이거? 그니까. 응? 아, 여기 3개가 있었네. 응. 다섯 개가 들어있구나. 응, 요새 엄청 많네. 나이스. 귀여운 토끼까지. 드니 닮은 토끼. 하하하. 응?
이걸 가져가 주나? 오, 위치 좋은데?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열쇠를? 그럼 열쇠를 해야 되겠잖아. 아, 살짝만 그냥 잡아도 돼. 어, 그래서 앞으로 한번 그냥, 옮겨볼게. 어, 넘겨만 둬도. 그냥 그 다음에 인형 가져가면 어차피 딸려오니까. 어? 안 아이고, 잡았는데? 못 잡았네. 어떻게 하지? 인형 그냥 잡을걸? 열쇠가 뒤로 오지도 않을 거 아니야, 웬만하면. 아, 또 혹시 모르니까. 몸쪽을 잘 들어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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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그렇게 이상, 우리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어, 됐다. 타이 하나 걸었었는데 못 잡았다. 어, 앞으로 왔다. 이거 열쇠 넘겨봐야 되나? 아니, 아, 그래? 아, 인형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아, 굳이. 아, 그렇게 해놓고선. 네. 당신이 못했군요! 아, 눈치가 너무 눈치가 좋아. 엄청 좋네. 진짜. 꼬이는 거 조심해야 돼. 네. 오, 투터치. 오케이. 오, 여기서 다 뽑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다섯 개 통털이? 잘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넘겨버려! 나이스! 나 앞에 가져가면 다 나오는데? 근데 얘 열쇠가 안 보여. 얘 어디에? 아, 얘한테 매달려 있는 건가? 열쇠가 없어, 근데. 32번인 거 아니야? 32번부터 36번까지인데? 이거 공기청정기인데 혹시 사람들이 이제 손으로 넣어서 뺄까봐 아니 연락하면 해주시는 거 아닐까? 아, 그런 느낌이야? 응. 아. 아니면 요거 먼저 해봐도 돼. 아, 33번부터 뽑자. 이게 너무 또 연락하고 받으려면 또 다시 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니. 일단 요거 33번부터 생각보면 괜찮긴 한데? 공기청정기랑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어, 맞아. 우리 저번 왔을 때 저거 그대로 있었어. 10년 된 공기청정기. 어? 열쇠 걸었어. 얘 좀 빼주면 좋은데. 그렇지. 이거 빨리 나와 임마. 어, 그래서 또 시간 더 하라고 딱 할라 했는데. 넘어갑니다. 얘 박스가 조금 인형보다 박스가 더 묵직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로 와. 좋아요. 어, 박스 이제 나왔으니까. 잘 잡아서 저기까지만 가면 잘 안 돼요. 안 돼. 이거 저기 막히지. 아무 키워내. 자, 한번 해볼까? 그래도 열쇠 아니 인형 앞으로 좀 가면 박스 앞으로 살짝 와서 저 또 잡아서 가져가. 박스 잡아서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안 착을 했네. 안 잡아버렸어요. 자, 좀 끌어당겨서. 오, 부모진 쪽. 뭐죠? 오, 나이스. 왔다. 아, 지금 여기서 열쇠를 잡는 게. 어, 그 타이 윗건으로 딱 들어가면서. 어, 열쇠가 한 칸 앞으로 가더라고요. 아이고, 잘 잡은. 까비. 아이고. 괜찮겠지 여기서. 오, 이거 사이를 들어가네. 우와. 아, 나쁘지 않네. 세팅이 좋네. 어, 세팅이 좋은 편이지. 이런 건 진짜. 저 상품이 막 엄청 좋은 상품들이 아니었어. 그래도 그거에 맞게 세팅 잘 해주신 네, 것 같긴 해요.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하게 뽑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렇죠. 지게가 진짜 달궈져야 되네. 어. 요리조리를. 야이. 안돼, 다 가져가는데 꼬이면 살짝 끌어당겨야겠다. 그냥 한번 그래. 조금 애매하네. 요리조리 좀 높나봐. 어, 약간 좀 나갈 수도 있어. 아이고, 뒤로 하다. 야, 몸 잡아서 재면 뜯어 넘겨버려. 오케이, 많이 왔다. 됐다. 마지막 만원만. 응, 아파했으면 좋겠는데. 아, 알파 하나가 나가버렸네, 이거. 괜찮나? 아, 나이스. 그냥 쏙 달려나가네. 어. 아우, 야, 너무 속으로 붙어있어가지고, 어떡해. 일로 와. 그래, 그게 낫겠다. 어, 이게 낫지. 일로 와. 아이. 감이 안 나오고 버텨? 가라! 나이스. 이거 잡아놔보자. 어, 오케이, 네버. 아마 요거는 좀 열쇠 박스가 무겁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가 딱 네 개 딱 괜찮은 것만. 안 힘들게.
박스도 가져가네. 워터 박스 잡아서 먹으면 흘릴 수도 있지. 한 번 남았네요. 딱 깔끔하게 끊으면 되겠다. 어. 나중에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거. 여기서까지 딱 기분이 좋고 저거 하나 더 멸망하면 또 괜히 잘 뽑았는데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이거는 열쇠 인형이니까 그냥 바닥에 놓을게요. 얘는 아니고 써 있어. 얘는 써 있어. 써 있네. 쟤만 써 있어. 아 얘만 써 있구나. 자 이렇게 네 개 열쇠 터성공. 자 여러분 열쇠 이렇게 네 개 털었는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 34, 35, 36. 33, 33. 옆에 건 뭐야? 그냥 박스야? 어? 옆에 뭐 같이 몰라. 피규어 옆에 뭐가 들어있는데? 어, 뭐 이상한 게 있어. 33. 34. 34. 셀라 아니, 피규어네. 뭐야? 페이크네. 34. 35. 35에서 예전에 뽑았던 35 이거? 글라프네. 또 있네 이거? 이런. 어. 선생님 저거 많이 사셨나 봐. 글라프 무한. 이게 뭐야? 아, 뭐 이런 병풍이야? 괜찮네. 무장 느낌.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괜찮은데? 있는 무장 피규어랑 같이 세트로 들어있었고요. 짜란 이거 누구야? 세가의 네? 원우라고 적혀있네요. 아 잘 몰라가지고. 이건 뭐야? 가마솥. 가마솥 20cm. 와 가마솥 뽑았다. 다음에 훌라우프. 이거는 다이어트 훌라우프. 이렇게 네 개.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 주머니에 숨겨져 있는 어 뭐야 귀여워. 거기. 얘 잘 뽑았다 귀여우네. 주머니에 하나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오늘 그래도 열쇠 뽑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좀 시원시원하게 잘 뽑힌 것 같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